무속인도 사랍니다. 올마이티 TV. 박수! 그냥 그대로? 네. 다섯 개 뽑으면 돼? 네. 아, 그러면 그냥 둘, 셋, 넷. 뭐예요? 내가 아는 신조어. 네. 아, 내가 아는 신조어. 아, 요즘 신종 그 말하는 거죠? 그쵸.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 뭐 어디선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양세형인가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있더라고요. 이상한 거? 근데 잘 생각이 안 나 이게. 나 구세대인가 봐. 이렇게 물어보면 안 나. 그 내가 아는 신조어는 잘은 모르겠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. 내일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라. 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. 자신 있는 음식 메뉴? 아, 나는 자신 있는 요리보다는 이게 이상하리 많지 손끝에 뭐가 있다 그러죠. 그러니까 대충대충 이렇게 해 하는데 해놓으면 조금 먹었을 때 사람들이 속이 아프잖아요. 근데 이상하리 많지 이 음식을 된장찌개를 끓이든 김치찌개를 끓여줘요. 그럼 똑같이 한다고 해도 그걸 먹으면 진짜 속 아픈 사람들이 낫더라고. 그래서 뭐 김치찌개, 된장찌개, 나는 개인적으로 야채를 좋아하기는 해요. 왜? 뭐 생식, 그 오이, 된장, 고추장 찍어 먹는 거 그런 것들을 난 좋아해요. 좋아하는 연예인? 아, 난 조금 눈요기하는 것보다는 저런 사람 좋아해요. 지금 옛날 배우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. 그 성지루? 나는 그렇게 이제 속이 꽉 차고 깊은 사람. 그리고 아니면 성동일 같은 그런 유머러스 하면서 왜 팩트 있는 사람.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김현주? 그런 사람 좋아요. 진솔해 보이는 사람. 조금 요즘 젊은 사람으로 이제 잘생긴 사람을 봤을 때는, 그만, 쟤? 김수현이나 그런 사람? 아주 귀엽잖아. 난 송중기 스타일은 별로야. 그런 거? 즐겨 입는 의상? 네. 안 입고 살았으면 좋겠다. 몸에 뭐 걸리적거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. 그래서 내가 입었을 때 그냥 편한 거, 몸에 안 달라붙는 거. 나는 그런 거 좋아해요. 안 달라붙는 거. 막 꽉 끼는 청바지, 뭔가 입었다는 느낌, 살에 닿는 게 싫어. 나의 봄을 이뤄. 아, 그래도 마지막 거 좋은 거지. 나의 봄을 이뤄. 할머니, 할아버지는 1번. 이거는 0번이니까 빼고. 나의 봄을 이뤄는, 어떻게 보면, 누구 하나를 찝어야 되는 거야? 아니, 뭐,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나의 봄을 이뤄는, 나를 사랑해주는, 나를 아껴주고, 내 진가를, 내 겉모습이 아니고, 내 속을 알아봐주는 사람이라면 딱히 누구라고 나는 이렇게 찍고 싶지는 않아요. 막말로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막말로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여기 나를 이제 따라오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보물이라는 거는 나의 속에 있는 내면을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을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. 이 참 난감하다. 다섯 개 뽑으면 돼? 네. 둘, 넷. 거꾸로죠? 이렇게 뽑아보시게. 아, 나 미치겠다, 이거. 이거 멘붕 온다, 진짜. 그러네. 어떠세요? 해보니까. 이거 대박이다.
이거 뭐예요? 나 이거 이거 어디 가서 하면 심장 벌러덩거릴 거야. 무슨 저거 같아. 옛날에 내가 일반인일 때 전보로 다녔을 때 그런 느낌하고는 또 완전히 틀린대요.